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도 끝입니다. 끝! 뭐가 끝이냐? 온타리오 리얼터 시험 합격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가장 쉽게 하지만 제대로 배워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온타리오 리얼터 시험 수업은 오로지 데이빗만 제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온타리오 주에서 리얼 에스테이트 세일즈 퍼슨 저기 이그잼2죠. 이그잼2라는 거는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은 합격을 하셨다는 거죠. 원을 합격하셔 가지고 너무 축하드리고 이제 이그잼2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확실히 알아두실 게 있어요. 뭐냐면 이그잼2에서 뭔가 완전히 특별한 내용을 우리가 새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거의 다 대부분 한 60% 이상이 이그잼1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갖고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 또 해요. 똑같은 얘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할 뿐이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새롭게 추가되는 거는 얼마 안 된다. 그러면 다 들어봤던 내용이고 다 문제 풀어봤던 내용이고 다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그잼1을 사실 제가 많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그잼 1 혼자 공부해도 그래도 고득점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떠냐? 이게 시험이 갈수록 2, 3, 4 갈수록 점수가 딱딱딱 막 떨어져요. 막 떨어져. 이 소리는 뭘 뜻하냐면 이그잼 1이 뭐 저기 뭐 학생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한 만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그잼 1을 잘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해결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이그잼2나 이그잼3, 이그잼4에서 만나는 학생들도 있어요. 만나보면 어떠냐? 이그잼1을 제대로 이해한 학생을 한 명도 여태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이거는 온타리오 주도 그렇고 BC주도 그렇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보면 혼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고 수업을 해보면 단 한 가지도 아는 게 없어요. 공부는 열심히 하셨는데 다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학생분도 이제 지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 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오늘 하는 내용도 다 이그잼1에서 했던 내용이다. 그런데 과연 나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게 좀 제 입장에서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BC주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저랑 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시험이 한 번이니까. 그런데 온타리오주는 시험을 네 번으로 나눠놔가지고 기본적으로 학생마다 다 저기 뭐 어디부터 시작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제가 이그잼 2나 3, 4 이거 하시는 분들하고 수업을 하는 게 좀 약간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왜 부담스럽냐? 어차피 이그잼 1에서 제가 다 설명한 건 이그잼 2, 3, 4에서 다시 다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다시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단 모듈 수가 너무 많잖아요. 저기 이그잼 1은 우리가 모듈이 7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우리 이그잼2도 한 20개 되고 그러면 하루에 3, 4개를 띄워야 되는데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모듈1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고 저랑 좀 면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볼게요. 자, 에이전시에 관한 내용이 일단은 오늘 배울 거예요. 에이전시에 대한 내용과 레프레젠테이션. 자, 기본적으로 에이전시라는 말은 뭐냐면 누군가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리얼터를 에이전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이전시 관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에이전시가 지켜야 될 어떤 법적 조건이 있으니까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요.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뭘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집을 파는 셀러가 있어요. 집 파는 셀러가 있고 집을 사는 바이어가 있다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셀러와 바이어의 관계는 parties of contract이에요. 이건 뭐냐? 계약의 당사자 관계라는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는 셀러와 바이어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집을 사고 파는 계약서에 뭐 리얼터 서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변호사 서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누구에 들어갈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계약서에 사인이 들어갔다고 계약의 당사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는 셀러와 바이어다. 그러면 과연 그 셀러 측을 대변하는 그 리얼터와 바이어 측을 대변하는 리얼터는 뭐냐? 그 사람들은 위트니스다. 네, 증인이다, 증인.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증인이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면 이 말은 곧 그거예요. 셀러와 바이어 간에서 작성한 이 계약이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리얼터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는 거예요. 네, 뭐 리얼터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 그 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을 내가 왜 책임져야 돼요? 그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셀러와 바이어가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셀러 측 리얼터를 우리는 리스팅 브로커리지라고 말하고요. 바이어 측 리얼터를 코퍼레이팅 브로커리지라고 부르죠. 이렇게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그잼 1에서 다 배웠어요. 그리고 이 프라이빗 오브 컨트랙이라는 말은 이 프라이빗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프라이빗이라는 단어는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컨트랙은 계약이고 프라이빗이가 당사자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당사자. 그러니까 파티스 오브 컨트랙이랑 똑같은 말이죠. 자, 계약에서 이름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사인을 몇명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계약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을 우리는 프라이빗이 오브 컨트랙이라 한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계약을 했을 때 리얼터는 어쨌든 에이전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약을 진짜 지켜야 되는 사람은 셀러와 바이어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한 문제가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구분을 분명히 지어야 되니까, 법적 구분을.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을 일단은 이그잼 1에서 했으니까 요거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이제 이그잼 1에서 또 이걸 배웠어요. 자, 만약 셀러 측만 일단 볼게요. 바이어 측 말고 일단은 하나만 볼게요. 똑같은 거니까. 자, 셀러가 있어요. 셀러가 집을 팔겠대요. 집을 팔겠다면 사실은 어떻게 연락이 오느냐? 이렇게 해볼게요. 뭐 셀러가 이름이 제인이라고 할게. 제인. 제인이 토론토에 집을 팔려고 그래요. 그럼 누구한테 연락하냐면 곧바로 저 데이비드한테 연락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데이비드야, 나뭐 우리 집 주소 뭐 어디고 뭐 토론토 다운타운 어디인데 집 팔려 그래. 너가 잘 팔아줄 수 있겠어?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당연합니다, 고객님. 당연히 제가 할수 있죠라고 할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제인과 제가 당연히 계약서를 쓸거 아니에요. 계약서. 계약서를 쓰면 클라이언트고 계약서를 안 쓰면 커스터머죠. 요 사실도 분명히 우리 그 온타리오주 리얼터 시험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커스터머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셀러랑 저랑 이제 클라이언트 계약서를 맺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셀러 측의 에이전트인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저 데이비드는 세일즈 펄슨, 리얼터기 때문에 셀러의 에이전트가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셀러의 에이전트는 제가 속한 리스팅 브로커리지가 에이전트라는 사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물론 지금 제가 회사를 바꿀 거지만 이번 달에 바꿀 거지만 어쨌든 현재 제가 저기 그 속해져 있는 게 홈스탠다드 아니에요? 홈스탠다드 리얼티. 그러면 셀러는 저랑 계약을 했지만 셀러의 에이전트는 누구다? 이 브로커리지 회사라는 거예요. 제가 속해 있는 브로커리지 회사.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험 목적으로. 자, 셀러의 에이전트는 회사다. 네, 리스팅 브로커리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러면 저는 뭐냐? 저는 이 회사 소속이잖아요. 저는 이 에이전트의 레프레젠티티브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와 연결되는 내용이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리얼터 시험을 다 합격을 했어요. 다 합격을 하면 한국처럼 시험 합격했다고 무슨 합격통 나와가지고 뭐 국가에서 저희한테 라이센스 주는 거 아니에요.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저런 브로커리지를 찾아가야 돼요. 브로커리지를 찾아가서 스폰서십을 받으면서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조건이에요. 이 소리는 뭐냐? 그 소속된 브로커리지에서 교육도 받고 어떤 관리 감독을 받아라 이거예요. 사실 교육은 안 해주죠, 당연히. 교육은 뭐 그딴 건 없는데 어쨌든 관리 감독을 받으라는 소리인데 왜 관리 감독을 받으려면 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셀러가 아무리 데이비드 킴과 계약하지만 데이비드 킴과 계약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계약한 거냐? 셀러는 제가 속해 있는
브로커리지 회사랑 계약한 거다. 이 둘의 계약이다라는 게 중요하죠. 이 둘의 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책임 있는 건 누구예요? 이 회사예요, 회사. 위 회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 책임. 책임이 가장 크다. 우리는 뭐 듀리라 그러죠. 이 책임이 가장 크다. 그리고 이 회사가, 오케이. 데이비드 킴이 계약한 거니까 데이비드 킴이 가가지고 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만약 제가 실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회사에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고요. 만약 저의 어떤 실수가 있었어요. 세일즈퍼슨의 실수가 있었어도 누가 책임진다? 당연히 제가 실수하니까 저도 책임져야 되지만 브로커리지도 같이 책임져야 된다.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험 목표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이제 흐름도예요. 그러면 자, 이제 이게 지금 2에서 이제 새로운 거. 이제 새로운 거예요. 자, 뭔 말이냐? 자, 셀러 측 볼게요. 셀러 측. 셀러가 우리는 이제 셀러가 집을 판다고 왔어요. 그러면 이거 셀러니까 뭐 이거 아까 제인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게 에이전트 저죠. 자, 셀러가 왔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셀러를 뭐라고 하냐? 프린시펄이라고 불러요. 주체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쨌든 저기 이제 이 제인이 저를 저기 에이전트 고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법의 원칙상 어떻다고요? 제인이 저랑 계약했지만 에이전트는 사실상 저희 회사라고요. 저는 저희 회사의 레프레젠티티브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프린시펄과 에이전트 간에는 어떤 게 형성되냐면 에이전시 오브 컨트랙이라는 게 형성돼요. 이걸 알아둬야 돼요. 아, 프린시플과 에이전트 간에는 에이전시 오브 컨트랙이라는 게 형성되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에이전트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프린시플이 뭔가를 잘못한다면 에이전시 오브 컨트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브리치 되는 거예요. 위반된다라는 거죠. 네. 이게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나중에 제가 몇 가지 시험 문제를 좀 뽑아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이거 에이전트가 뭔가 프린시플에 대해서 약속한 걸잘안 했습니다. 그것은 파티스 오브 더 컨트랙을 위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보기가. 그거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뭘 위반한 건 맞지만 우리는 반드시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에이전트와 프린시플 관계는 에이전시 오브 컨트랙을 위반한 거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이쪽이 바이어라고 할게요.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 파티스 오브 컨트랙, 계약의 당사자는 결국은 셀러와 바이어, 그러니까 프린시펄과 서드 파티와의 계약일 것이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계약의 당사자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프린시펄 셀러가 저를 고용해서 저한테 집 팔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바이어가 누구한테 연락하냐? 셀러한테 연락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연락처를 모르니까. 당연히 저한테 연락해서 집 보여달라고 하고 저를 통해서 계약서 쓰고 다할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 바이어는 누구한테 연락해요? 에이전트한테 연락한다. 그러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항상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가 집주인은 아니잖아. 제가 말하죠. 난 집주인은 아니라고. 그럼 바이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 뭐 계약 내용도 그 집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한건 맞아? 너 진짜 맞아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면 네 생각이야? 라고 당연히 바이어는 걱정스럽고 의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어 서드 파티와 에이전트의 관계는 워런티 오브 어소리티다. 요 소리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어소리티는 권한이잖아요. 권한. 권한이고 워런티는 보증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바이어 입장에서는 자기는 지금 그 셀러한테 연락을 못 해요. 어차피 에이전트한테만 연락하는 거지. 근데 에이전트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는 말다내 셀러한테 다 권한 받아서 한 거야. 내 셀러가 이렇게 하래. 나 권한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러면 바이어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가 그 갖고 있다는 권한, 그건 맞아? 그건 너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는데? 그거 진짜 네 권한 갖고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워런티 오브 어소리티라고 부른다라는 요세 가지의 1번, 2번, 3번을 반드시 외우셔라. 반드시 외우셔라.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거예요. 뭐 실제 시험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외우시고 제가 학생분한테 말씀드리면 이거를 우리 한국식으로 영어로 딸딸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우리 시험 자체가 이기점 원을 해보셨지만 그렇게 완전 뭔가를 외웠다고 딱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기점 2, 3, 4 가면 점점 더어좀어 이렇게 뭐예요? 단순 암기보다는 좀어 응용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하셔라? 차라리 한국말로 외워라. 한국말로. 네, 그게 나아요. 자, 어떻게 외우시냐 이런 거예요. 아, 셀러 그러니까 가장 쉽게 보는 게 이제 셀러니까. 집을 팔아 셀러가 왔다. 그러면 그 셀러를 우리는 이제 프린시플을 하는구나. 그리고 저기 셀러가 이제 에이전트 고용했겠구나. 리얼터 고용했겠구나.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저기 에이전트 계약 관계구나. 에이전시 계약 관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번 해결됐죠. 그다음에 결국 집을 사고 파는 거는 어쨌든 바이어와 셀러의 관계니까 이 둘, 바이어를 서드 파티라고 하는구나. 이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네. 어쨌든 그거를 우리는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는구나. 그럼 2번 끝났죠. 그다음에 근데 바이어는 어차피 셀러한테 연락 못하고 에이전트한테만 연락하니 어떻게 그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권한이 보증되는지가 궁금해. 그러니까 너 갖고 있는 권한은 보증되는 거 맞아? Warranty of Authority 이렇게 외우시면 이거는 뭐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라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듀얼 에이전시가 있는데 듀얼 에이전시란 건 뭐냐? 자, 아까도 이렇게 됐어요. 셀러 측의 리얼터가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킴이라고 칠게요. 그랬는데 바이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어? 근데 바이어가 이랬을 수 있잖아요. 바이어가 저한테 그냥 연락을 한 거야. 저한테 연락을 해서 데이비드 킴, 네가 올린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제글 봤어. 근데 그짐 나온 거 있다며. 나 그거 사고 싶어. 보여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런 거예요. 너 리얼터면 누군데? 그랬더니 바이어가 하는 말이 나는 리얼터가 없어. 그냥 네가 올린 걸 보고 연락한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래? 리얼터면 있어야 될 텐데. 리얼터를 고용해서 와. 그랬더니 바이어가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네가 올린 글을 봤고 네가 올린 유튜브를 봤다고. 그래서 나는 너를 선임하고 싶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 잘 보세요. 만약 이 바이어도 데이비드 킴을 저기 뭐야 고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고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셀러랑 제가 계약했죠. 이 사람 나한테 클라이언트란 말이에요. 고객이죠. 바이어도 저를 저기 고용했으면 이 사람도 저한테 클라이언트예요. 그러면 이 계약의 원칙에 있어서 우리 에이전트는요 어떤 거를 할 수,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느냐? 클라이언트의 아이고. 클라이언트의 베스트 인터레스트를 위해서 이래야 될 법적 책임이 있어요. 그 클라이언트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있는 계약이 제 셀러한테 최대 이익은 뭐예요? 비싸게 파는 거예요. 비싸게. 맞죠? 비싸게. 근데 제가 또 계약이 있는 게 바이어랑 계약이 있어요. 그럼 바이어의 최대 이익은 뭐예요? 싸게 사야 돼요. 그러면 이게 같나요? 다르나요? 이게 충돌하잖아요. 충돌. 이 충돌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거를 conflict of interest라고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죠. 이해가 상충된다. 이해가 상충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왜? 셀러든 바이어든 둘 중에 한 명은 손해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듀얼 에이전시가 금지된다. 금지된다. 부동산에선 듀얼 에이전시는 금지다. 뭐 다른 데서는 뭐 된다 안 된다 그건 뭐그딴딴 데고요. 우리 부동산에선 어쨌든 안 돼요. 듀얼 에이전시는 금지다. 그래서 바이어와 셀러 간에 안 되고요. 뭐 이걸 레서나 뭐 저기 그 레시 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임대해 주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거 안 돼요. 이런 거. 뭐 어사이너 어사이니 우리가 저기 계약을 어사인할 수도 있죠. 또 특히 어사인이란 말을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 프리세일이라는 거 분양 전매로 많이 넘기죠. 뭐 그럴 때 이런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리얼터는 고객을 한 명만 지정해야 된다. 고객을 두 명씩 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 바이어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바이어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데이비드 킴너거 보고 했다고. 그럼 저는 뭐라 그래야 돼요? 고객님은 저를 선택하실 수 없어요. 딴 사람을 선택해 오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바이오가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너 유튜브고 너를 선택하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는 셀러 측한테 고용된 사람이라서 저는 셀러 측의 이익만 위해서